코로나가 로봇과 함께 사는 삶을 앞당기고 있습니다. 아파트 입구에서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엔 실내외를 오갈 수 있는 배달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. 한지연 기자입니다.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. 입구에 도착한 배달기사가 공동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응답을 기다리는 대신 대기하던 로봇에 음식물을 담아 올려보냅니다. 높은 층에 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.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참 효율적이고 편한 거. 안심번호만 로봇에 넣어주면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배달이 가능한데요. 아, 지금 로봇이 도착을 했는데요. 속도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물건이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종 제가 아이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줘요. 코로나도 있는데 무섭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배달 방법인 것. 한 배달 앱이 시작한 아파트 내 로봇 배달 서비스인데 오피스 빌딩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호텔부터 식당, 병원, 편의점까지 실내에서 배달 로봇이 사용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로봇이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반복되는 행동들을 대신해주고 비대면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최근엔 주로 실내 공간 위주였던 로봇의 제약을 한 단계 넘어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합 배송 로봇이 공개됐습니다. 바퀴 4개 사이 간격을 조절하며 지형 변화에 대응하는데 17cm 턱도 넘을 수 있고 경사나 장애물에도 막힘없이 이동합니다.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. 네, 배달 로봇이 물류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나 차도 둘 다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법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거리 두기 장기화 속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배송 로봇 시장은 2024년까지 매년 50%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